어, 저 이거 옷 벗어도 되나요, 이제 그러면? 네. 아, 그럼 다른 봉사를 위한 다른 옷 주세요. 이번에는 과연 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정말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 강아지 친구들이 조금 생각이 나네요. 산책 가기 싫어하던 보아와 덩달아서 따라서 산책을 갑자기 가기 싫어하던 그 보스까지 대신해드립니다도 굉장히 의미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이거 도장 다 받으면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나, 뭘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를 다이어트 스튜디오까지 부르고. 아니, 외국인을 이렇게 부르시면 제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라고. 어, 한국어 잘하시네요. 어,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저를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온 갈로우시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오게 되셨는데. 오. 향수병이 있으시다고 아. 다문화 관련된 센터에서 의뢰를 해주셨어요. 같은 나이 또래인 희선 씨랑 인도네시아 요리를 같이 하면서 좀 좋은 시간 보냈으면 한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됐습니다. 와, 이건 진짜 좋다. 와,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최희선입니다. 오, 그래서 막 이렇게 재료를 사오셨구나. 인도네시아. 아, 근데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2년이요? 아, 네. 한국어 조금만. 아, 조금만 가능하세요? 저도, 저는 인도네시아어를 아예 못하는 걸요. 괜찮아요. 그럼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엘록 씨랑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서 먹고 즐거운 시간 하면 대신 해드립니다. 일은 끝나나요? 네. 제가 진짜 아, 먹고 맛있어가지고 이제 아 감동입니다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동욱님. 그렇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자, 혜선이는 오늘 계속 착한 일을 하고 봉사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착한 일의 오늘 마지막은 희선이 몰카입니다. 저는 지금 스튜디오로 향하고 있고요. 희선이가 지금 따로 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따로 만나는 분을 제가 미리 만납니다. 미리 만나서 서로 이제 쿵짝을 맞춘 다음에 희선이를 속이게 되는 거죠. 아,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과 한번 환상적인 콤비로 꼭 속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호되게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꼭 속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고 뭐 이런 분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한국을 사랑하시고 네, 한국에 오래 사시고 한국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분은 네, 근데 그분이 음식을 희선이한테 부탁할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희선이가 해주면 보통의 경우 아 정말 맛있어요 고향만큼 맛있어야 했는데 아, 이분은 아 이게 뭐냐고 지금 엉망이라고 이 맛이야 이 맛이 아니라고? 이랬을 때 이제 희선이의 반응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머님한테 저희가 원룸을 하나 섭외를 해서 거기에 이제 집을 치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겁니다. 청소를 하는데 이 혼자 사신다고 가정하는 분이 굉장히 또 이제 욕도 많이 하시고 성격이 안 좋으신 분으로 연기가 들어갑니다. 이분도 원래는 굉장히 온화하신 분이죠. 경기 소리 아까 망가져. 야, 아까 올 때 하나 사갖고 들어오지 그래? 아이고 인생 있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이랬을 때 또 희선이의 반응. 아이, 잘 돼야 될 텐데. 영혼까지 아주 탈탈 털어버려야 되는데. 네, 30분 뒤에 아, 몰카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저를 도와주실 분이 오셨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네, 오신, 지금은 한국에서 잘 살고 계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모셔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스낭 벌타무 등한한다. 야, 스낭 벌타무 등한한다. 도롱 방길 사야 동훈. 동훈. 네, 동훈. 동훈. 예. 보레사야 바르타냐 남아 안다.
Nama saya El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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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라는 분이 원활한 대화 보이시죠? 제가 제대로 속이려고 오늘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서울대에서 대학원생이에요. 서울대 대학원생이요? 엄청 엘리트네요. 아니요. 엄청 똑똑해. 결혼 같은 건 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혼을 해주셨다고 해야 더 잘 속을 것 같아요. 결혼을 했고 고향을 약간 돌아가고 싶다. 한국말을 약간 더 못하는 식으로 연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만났던 기억은 없어야 돼요. 그 친구. 최대한 자연스럽게 속인다는 느낌보다는 진짜 그냥 자신이 그거에 결혼도 했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걸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혜선이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혜선이가. 그럼 뭐부터 해야 되나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잘 모르니까. 그럼 결혼 때문에 한국 오신 거예요? 네. 결혼 때문에 한국을 오셨다는 연기자분. 생활이 생각보다 달라요. 생각보다 생활이 수월하시진 않으시구나. 아직까지는 희선이의 분위기는 굉장히 밝습니다. 미안한 분위기는 없고 아직 요리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엘록 씨 나이가 어떻게 돼요? 29? 29? 마늘? 네. 네, 마늘 잘라서 작은 거. 마늘을 이렇게 다지고? 네. 다질 거 마늘. 한국어 못하는 거 왜 이렇게 웃기죠? 이거 나시고랭 만들면 고향 너무 생각나요. 고향 못 간 지 얼마나 됐어요? 결혼부터. 결혼부터? 2년? 지 어머니가 못 가게 해서? 네. 작년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못 갔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데 못 갔다고? 응. 아니!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고향을 못 갔다고 하신. 아니 이런 것까지 부탁 안 했는데 이렇게 무겁게 하시면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아버지 임종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하지만 엘록 씨 대신해서 다른 가족들이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아버지 가시는 길에 이제 기도 많이 해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그럼 뭐 엘록 씨는 일하는 거 있어요? 네? 일. 일. 그러니까 뭐 회사를 다닌다거나? 아니요, 그냥 집에서. 집안일하는구나. 네. 시어머니랑 매일. 시어머니랑 매일? 일을 딱히 안 하신다고. 지금 서울대 대학원생인데 원래는. 사실은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의사예요. 의사라고요? 네. 그래서 포기해야 돼요. 의사가. 의사를 포기했구나.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진짜 좀 진짜 그거는 엄청난 고민이겠다. 한국에 왔는데 자신의 꿈을 이제 어쨌든 포기를 했으니까. 이분 뭐 의뢰하신 거 있어요? 연기? 지금 본인 인도네시아에서 의사라고 하는데요? 의사를 포기하고 한국에 오셨다고. 그래서 지금 슬프다고 감정 잡으시려고 하시는 건가? 한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잃었다, 포기했다. 희선이의 감성을 이렇게 또 자극하다니. 신동 씨는 밥이나 먹고 할까요,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좀 보고 싶네. 나도 보고 싶어, 희선아. 갑자기 내 얘기를 하네. 전 이렇게 앨런 씨를 도와주고 제 짝꿍이 있어요. 제 짝꿍은 다른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뭘 하러 간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다른 일을 하러 왔죠. 당신을 지켜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밥을 또 넣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 아닌가요, 그러면? 나시고랭이 완성이 됐다고 말하네요, 희선이가. 이런 사이에 이제 나시고랭이 완성이 됐습니다. 과연 무슨 맛이 날지, 그리고 어떤 리액션이 나올지 정말 모르겠네요. 다 먹어야 돼요?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네, 다 먹자고 하는 두 분입니다. 한입 먹습니다, 최희선. 엘로 입에 넣었습니다. 근데 나는 배고파서 이게 다 맛있는 것 같아, 지금 맛있는데. 솔직히 어때요? 별로?
이 맛이 아니. 이 맛이 아니라고? 이 맛이 아니라고? 이 맛이 아니야. 비슷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이선 씨, 아 절망적이죠. 제가 도움을 드리러 왔으나 아 조금 제가 부족했던 걸로 하지만 맛있게 먹어주세요. 제가 인도네시아 음식 너무 그리워서 근데 못 먹어요. 아 못 먹어요? 못 먹겠다고. 제가 그냥 집에 가기 싫어요. 한국 집에? 예. 아, 좀 쌓인 게 너무 뭔가 있었구나. 매일 매일 시어머니랑 싸우고 그냥. 아 내가 근데 옐로 씨한테 이렇게 힘이 되어드리려고 왔는데. 근데 이거는 방송용 말은 아니고 어차피 이거 다 자를 거니까 하는 말인데 저는 엘록 씨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20대고 언니도 사실 20대잖아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 엘록 씨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엄청 하시고 계신데 지금 한국에서 서울대 대학원이야. 네가 임마 네가 뭘 신경 써. 네 앞길이나 잘 신경 써. 뭘 조언을 해. 저분 서울대 다녀. 근데 여기서 그냥 한국 음식만 먹어야 되니까. 아 이분 아 울면 안 돼. 웁니다. 연기쌤은 울어요. 어떡해. 이선이 당황하죠. 이선이 당황합니다. 아 PD님 끊었다 할까요? 죄송해요. 아 죄송할 필요 없어요. 죄송해요 연기자분. 죄송해요 나왔고요. 아 뒤돌아서 눈물 흘리십니다. 아 지금 촬영은 정지됐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 의자를 가져주네요. 좀 진정을 시키려고. Is it okay in English? 네네네 들을 수 있어요. Yeah, I'm just like. I don't know, like, if my father see me, like, what I'm... 영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영어! 너 영어 못 듣잖아! You know, I'm a doctor. But I came here, and it's like nothing, like... 공감해줄 수가 없죠, 이선! 아, 심각한 상황인데 공감을 해줄 수 없고! 있잖아요. 네네. 먹고 토크하는 걸 빼고 네. 그냥 약간 요리 다 된 걸로 마무리 칠까요? 네네네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먹어보고 뭐 맛 표현 정도 이렇게 네네네.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선생님 다시 밝은 연기를 해야 됩니다. 요리가 갓 완성된 척을 해야 되고. 아 다시 연기. 어 이거 나시고랭이 향이 나는데? 오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선이 인도네시아 요리를 만들 줄 알다니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하는 요리랑 그렇지 배도 고프고요. 아 자기가 지금 맛있다고 자기가 지금 계속 우겨 넣습니다. 괜찮은데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입맛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와 끝까지 본인 요리 실력은 부정하네요. 한국 사람은 이게 맛있는 거라고. 그래도 고생하셨으니까 네. 다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알렉시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거든요. 네 도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 이제 다음 몰카를 준비하러 네 다음 분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네. 아우 똥마려. 아우 똥마려라. 아우 똥 싸봤더니 아우 몸이 커졌어. 아우 아우 아우. 야 밥 좀 그대로 해봐. 신동훈 오빠가 이러고 있는 게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서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구독. 아이고 우리 손녀딸. 아이고 귀여워. 창숙 할머니.